55 정도. 어디 바꿨어요, 선생님? 뭐 누르는 거? 여기. 어디? 아, 예. 아, 얘가 그거야? 난 시간인 줄 알았어. 아니면 55mm. 아니면 요거 화살표 눌러도 내려가고 올라가. 55 정도에서 맞춰 내려놓고 그 다음에 두 발을 모아서 서서 두 발을 모아 고으라고? 그 다음에 주먹이 하나에서 두 개 정도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뒤를 좀만 더 가세요. 너무 멀리 가세요. 그렇지. 이게 공에서 두 발이 모아져 있어야 되니까 좀만 왼쪽으로 가세요. 그렇지. 잘했어. 이렇게 셋업이죠? 이 상태에서 왼발, 오른발을, 왼발을 1, 오른발을 9 정도. 네, 됐어요. 이게 전에 중심이 바로 센터예요. 여기. 센터. 여기서부터 체가 올라오면서 맞게끔 이 상태로 힙을 뒤로 빼고 무릎 펴지 않고 그리고 맞죠? 그 다음에 얘는 왼쪽 손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 손을 이 상태에서 얘가 지금 척추가 12식으로 되어 있잖아. 얘를 척추를 이렇게 평지 방향 기울여. 이렇게? 네, 상향 타격. 이렇게. 너무 억지로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아, 자세가 이게 기본 자세. 자, 그럼 이 드라이버 셋업이 할 때 척추 이렇게 기울어요? 여기 다 펴요? 펴고 계세요. 근데 억지로 펴지 막 그냥 잡고만. 아, 잡고만 있어. 네. 뭐 하나 되게 뭔가 힘을 되게 많이 주니까. 이거예요? 자, 그리고 원판이 누워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요 각도대로 회전만 해서 치는 거예요. 너무 힘 주지 말아요. 자, 백스. 세게 안 쳐도 돼. 다시. 천천히 해봐요. 백스윙 할 때 어깨가 돌아가면 안 되죠. 아, 돌아가는 게 얘를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 각도가 수교적인 상태 그대로 우리가 바로 친해지자고, 천천히.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작은 스윙서부터 해볼게요. 네. 하나, 둘. 스톱. 자, 근데 우리 아이언에서 하고 있어. 이번에는 절대 지키자고 그랬죠. 요. 어. 얘가 가면 안 돼, 드라이버. 어. 다시. 힙도 매우 넉넉하게 돼. 네. 괜찮아요. 작게 해볼게요. 어깨는 빼. 머리 들어. 천천히 회전. 자, 밀어치기 해볼게요. 머리만 가지 마세요. 네. 하나, 둘. 스톱. 목 빼. 어깨 빼. 하나. 스윙. 죽여. 왼다리 펴. 둘. 소리가 달라. 왼다리 펴. 다시. 어, 이거. 다시. 습관이야, 습관. 아, 얘 내리면 안 되겠구나. 내리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여기랑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일단 아, 가장 편하게 그죠? 아, 나중에는 그 커넥션 하고 어깨 빼고 하나 둘 왼다리 피고 팔뚝 스톱 엄지 잘라서 할게요.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 쳐 오케이? 그 다음에 피니쉬. 어, 피니쉬야? 안에서? 가면 안 돼. 아, 돌리지 말라고. 내 어깨가? 가지 말라고. 일로 가지 말라고. 머리가. 아, 머리가? 이 기울이는 게 오른쪽이에요? 네, 살짝이요. 아, 네. 너무 과하게 할까봐 좀 고민이면. 아, 제가요? 하다 보면 되겠지. 하다 보면 그 다음 채 넘기고. 두 번은 나눠서 하고. 한 번은 연결해서. 왜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다른 체들하고 원칙은 같아요. 근데 원리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천천히 하지 않으면 사이클이 완전히 끊을 수 있어요. 자연하고 뒤죽박죽되고 또 지금 살짝 이거 자꾸 내리는 거 보니까 막 뒤죽박죽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오늘 하루만큼은 두 번 정도 잘라서 천천히 나눠서 해보고 한 번에 해보고
그러면서 하세요. 그리고 집에 가기 전에 아예 바깥이 안 돼요. 얘만 계속 치우고 가세요. 네네. 어, 다 뚜껑 덮어놨어요. 그래서 네. 머리? 머리. 다리는 괜찮아요. 다리를 던져줄 때 버티는 힘이 필요해요. 1대 2대 힘으로 버텨. 들여다 누워. 심하게 누른다고 지금 느껴도 돼요. 그리고 이것도 들리지 않게. 일단 의식하기에는 좀 더 누른다고 생각해요. 괜찮아요. 회원님 느끼기엔 그럴 거예요. 조금만 주의할게요. 나머지는 좋아요. 감사합니다.